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 다 하셨을 거예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셨죠? 기억나는 수련회가 있을 겁니다. 저는 1995년도에 몽산포에서 전국 대학생 기독 선교회 CCC에서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왜 기억이 나냐면 제가 군대 입대 한 달 남겨놓고서 그 수련을 했거든요. 한 주간 동안 하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이제 거지순례 또 했었거든요. 거지순례는 이제 있는 거 모두 다 리더한테 맡기고 이제 잠잘 곳이나 먹을 곳 뭐 없이 이제 전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한 3박 4일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특별히 그 집회 기간 동안 받았던 은혜 너무 크고 그때 뭐 CCC를 하게 되면서 또 군대 가서 이제 뭐 전국 CCC에서 만난 그 군인들 또 거기 시민들 거기서 만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고요. 오늘은 그 갈렙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서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14절에 응답을 받죠. 그래서 약속의 땅 기랏 야르바라는 헤브론 땅을 갈렙이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돼 있죠. 그것을 이제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한 45년 만에 받는 응답이거든요. 여러분들 기도 다 하시니까 기도하시고 응답받은 그 시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은데 앞으로도 나누기도 하고요. 그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찬양을 저희 안양지부에서 찬양을 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특송으로. 근데 그때 제가 드럼을 치면서 그때 찬양을 했었던 건데 그때 벌써 한 26년 전이네요. 그때 찬양한 거랑 또 지금 또 기타로 찬양할 텐데 좀 느낌이 좀 틀리지만 같이 찬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이름으로 그
이산지를 취할 수 있었던 것,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렙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고요. 특별히 온전히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 이 온전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순종했다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순종했던 것, 그것을 이제 온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신명기 1장 34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4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온전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순종한 것을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여호수아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때가 이제 40세라고 그러거든요. 14장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14장 14절에 응답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내가 85세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40세부터 85세까지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고 온전히 따랐고 온전히 쫓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갈렙과 같이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순종하여서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래서 응답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응답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